버티는 무게 1톤에서 1.5톤. 버티는 무게 확인을 위해서 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1톤 이상의 힘을 눌러 보았습니다. 대략 1.3톤의 무게입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뛰어도 충분합니다. 어항 다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망치 하나, 사탕 하나, 그리고 기둥 골목 4개, 아카시아 집속목 상단판과 하단판 각 1개씩, 그리고 기둥 4개입니다. 영상이 기니 영상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 외 구성품은 구조바 4개, 세로바 4개, 총 8개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무볼트 앵글은 설치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숟가락처럼 생긴 기둥구멍에 발을 끼웁니다. 구멍이 큰 쪽이 위로 향하게 하고 맨 위에 구멍에 발을 끼우는 것입니다. 고무 망치로 쳐서 구멍 밑까지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난 후 기둥 바닥에 고무 발을 끼워 넣습니다. 하단의 발은 기둥 구멍 맨 아래가 아닌 아래서 두 번째 기둥에 발을 끼웁니다. 고무 바가 있어서 맨 밑 구멍이 아니라 아래서 두 번째 구멍에 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집속목은 엔진 밀질한 부분이 위로 가게끔 끼워 넣습니다. 그럼 조리 완성 끝! 아카시아 집속목은 강도가 강하고 화렵스 특유의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드 우드에 속하며 내구성과 형용 강도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시아 집속목의 두께는 15mm로 아주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특히 좋아서 어항 선반 및 각종 선반에 가장 어울립니다. 그리고 윗면은 사포질 후 코팅을 하여 맹질맹질하게 되어 있으며 뒷면은 사포질이 없이 코팅을 하여 약간 거칩니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습기가 있는 곳에 큰 장점입니다. 부식에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 실외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